신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올바르게 네,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. 네, 뭐 이런 거죠. 최고인데. 네, 감사합니다. 최고라고 해주세요. 그를 최고로 만든 수식어 월드스타. 하지만 그는 월드스타라는 수식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다는데요. 저는 타이틀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 뭐냐면 월드스타라는 이미지 너무 감사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잘 다듬으면 저한테 아주 좋은 무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월드스타라는 호칭에 맞게 걸맞게끔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고 뭐 월드스타 탐 크루즈, 월드스타 뭐 브래드 피트 이러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스타들은 칭호가 호칭이 없거든요. 그냥 이름 하나로 뭐 레인, 뭐 비 하나로 끝나는 거죠. 뭐 성룡 보고 월드스타 성룡 뭐 이러지는 않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비라는 이름, 레인이라는 이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칭호 없이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제가 잘 됐을 때가 버라이어티 쇼나 토크쇼에서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초심을 잃는다면 언제 제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을 벗어나서 다른 데서 잘 됐다고 해도 그것이 비단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약간 한국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로컬 지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. 한국에서 잘 돼야지만이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잘 된다라는 후폭풍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예전에 속담에서 뭐 안에서 생긴 바가지 밖에서 된다고 저는 한국에서 1등을 해야지만이 세계에서도 1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한국 팬 여러분들께 늘 저의 진실된 모습,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이렇게 쿨한, 그러니까 오히려 시원시원한 모습이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. 예. 네, 저는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인사 먼저 하는데 기분 좋잖아요. 네, 그리고 당연히 어르신 분들께는 당연히 인사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크게 또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. 늘 사람들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피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과 영어 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었던 OBS 전 아나운서 이윤진 씨와 배우 이범수 씨의 결혼에 대한 축하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너무 축하드리죠. 너무 축하드리고 윤진 씨도 너무 좋은 분이시고 뭐 이범수 선배님이야 뭐 말할 뭐 말로 하는 것보다 너무나 다들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둘 분이 결혼하신다라는 그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렸고 또 축하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저랑 24시간을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성이 아니다 보니까 그 좀 먹고 같이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남자 영어 선생님을 새로 구했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분이랑 계속 24시간 지낼 수 있죠. 공부는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. 앞으로도 언어에 대한 그 공부는 계속 할 거고요. 그리고 저는 다른 공부가 없다고 생각해요.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는다는 것이 매일마다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공부죠. 뭐 따로 막 무슨 뭐 학원을 끊는다거나 뭐 아니면 뭐 스쿨을 다닌다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모르죠. 제가 저는 한번 그래보고 싶어요. 한 서른 후반대쯤은 로스쿨 같은데 네, 한번 그냥 네, 지원해보고 싶어요. 네, 법학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. 한편 오랜 친구이기도 한 이효리 씨와의 스캔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. 서로 관심이 있었다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냥 농담 삼아 재미 삼아 또 했었거든요. 그냥 우리 둘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전부터 한 8년 전부터 제가 이제 데뷔할 때부터 알았고 그리고 이효리 씨야말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이렇게 또 앨범을 내서 활동하게 됐는데 둘 다 서로의 응원을 많이 해주죠. 그래서 둘 다 응원하고 있고 또 굉장히 좋아요. 같이 활동하고 있어서. 황당했던 스캔들은 매년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. 매년. 올해는 뭐였을까? 글쎄 올해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지나친 관심은 그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반면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.
근데 어느 때는 제가 쓰던 침대 그리고 뭐 화장실의 휴지까지도 다 가져가더라고요. 심지어는 그 싸운 적도 있었어요. 다 제가 가지고 있던 쓰레기들을 더 잘 돼야겠다. 이것이 운명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갈 수 없다면 당당히 억울하지만 이겨내야 된다. 또 여러 가지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더 잘 돼서 정말 나중에 얘기했을 때 웃어 넘기면서 얘기할 수 있고 진실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을 때가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그 스캔들은 정말 제가 아니니까 그런 뭐 나쁜 기사들은 신경 안 쓰고 있고요. 그냥 그분들도 오죽하면 네.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참죠. 그냥 참고 더 잘 돼야겠다. 연애하는데요 뭐. 그래도 사귀면 사귄다고 제가 얘기하겠어요? 빨리 결혼해서 딸을 낳고 싶어요. 지금의 절친 중 네 있습니다. 네,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월드스타 B지만 역시 B의 가장 큰 매력, 솔직함이 아닌가 싶습니다. 내일은 좀 더 솔직한 B의 모습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. 못한 얘기는 내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독특한 연예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